진짜? 여기 와서 그러겠지. 유튜브 오신 것부터 홍사지다. 할머니랑 이런다고 다 꿈도 아니었어? 할머니? 몰라 나는. 이모가 냈어? 아 맞아 맞아. 어 그 박물관 어디 가는데 그 저기 신분증 제시하면 공짜로 해준다 그러는데 차에 두고 온 거야. 차에 두고 10분이나 걸어왔거든. 그래서 막 그랬는데 해주셨어. 원래 안 되는데 해주셨어. 벌레 있을 것 같지. 가도 되나? 아무튼 신분증 들고 다니자. 어, 일로 안 갈래. 여기 저 벌레를 치고 가야 돼서. 들어와. 나가 이모가 또 신분증 들고 다니라고. 핸드폰 케이스 분명히 다이어리 용기인데 안 써놓고 보여줬어. 어쨌든 해줬어. 몇 년생이냐 물어보고 해줬어. 아, 나 그거 알았다. 뭐가? 그 쓰레기 버리는 곳 있잖아. 어. 거기 벌레가 많아.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 이런 데 가는 쪽에 벌레 많이 깔려 있잖아. 어. 그런데 그 내가 바지가 좀 그 뒤를 끌렸었어. 어. 그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다시 들어갔단 말이야. 어.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몇 시간 후에 보니까 개인지 버린지 모를 어. 모르는 종류의 새끼인데. 그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거야. 어머. 약간 그 천천히 튀어나오는 거야. 그래서 아 바퀴벌레를 이런 식으로 끌어왔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. 어 네가? 어 그 발을 끄니까 이제 옷을 어, 거기 묻어서. 근데 그 찰나인데 그 버리는 거 진짜 찰나잖아. 어 거기 묻어 나온 거야. 어 나 아예 몰랐어. 이 일이야. 그럴 수 있겠다 싶어. 지금은 아예 안 보이거든.